이제 등원 끝. 맞아, 이때부터 이제 또 시작이지. 이제 연기자로서. 야, 매니저도 없으니까. 아, 예, 그, 저 김용명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금요일 날 촬영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오전에 좀 촬영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뒤로 늦추면 안 되네, 조금? 본사 문의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거 이동 시간이 한 30분, 40분 남짓 되더라고요. 정리할 거, 통화할 거 통화하고, 촬영 끝나면 또 전화 오면 또 그거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연예인이 직접 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지, 약간 민망해. 사실... 아니, 일정도로 그렇지만 출연료 협상 이런 것도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제일 힘들어요. 맞아, 맞아. 아, 진짜? 그래서 출연료 협상은 저는 구두로 안 하고 제가 따로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야 돼요. 차라리. 좀 민망하니까. 그게 힘들어. 그래, 맞아, 말로 하기 힘들어. 나 돈 얼마 달라는 게. 아, 돈 얘기가. 진짜 잘 놀았다. 도착했다다 낫다다다다다 아이고 광고 찍는 날이에요? 슈퍼스타 용명님 오셨습니다. 야, 야, 완전 인기다. 아, 좋았어요. 아유, 야, 야, 이게 이렇게 아유 이거 이렇게 돈을 많이 썼네요 오늘. 아니 이걸 다 와, 무슨 소리라고. 멋지다 용명아. 너무 기쁘더라고. 저도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봐서. 김용명 씨가 화장품 모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는 거죠. 왜 내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 전화 왔을 때 화장품 광고요? 저 굉장히 의아했죠. 아니 저는 이제 피부도 안 좋고 사실 이제 저승꽃도 있고 저는 뭐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메인 모델로 섭외가 되신 거죠? 그럼요. 박지훈 씨라고 있어요. 그분도 이제 메인 모델이고. 박지훈과 함께? 네, 같이. 아, 진짜? 네. 달라 보인다, 용명 오빠. 달라 보여. 사실 화장품이랑 나랑 크게 막 매치는 안 되는데 굉장히 선택을 잘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요 얼굴로도 지금 광고 하나 들어왔어요. 요 얼굴로. 야. 근데 여장도 진짜 잘 어울려요. 예, 여장도 잘 어울렸어요. 여장도 네, 많이 좋아요. 오늘 정말 즐거운 이 광고 촬영이 될 것 같네요. 어디에요? 이거 분장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예, 올라가실게요, 저희. 아, 올라가요? 야. 계약서를 먼저 예, 예. 예, 계약서 찍고, 제가 검토를 네. 한번 해봐야 돼서. 광고 계약서 현장에 썼어요? 예, 저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어머나. 와, 대박이다. 굉장히 꼼꼼히. 네. 보통은 촬영 전에 최종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갖고, 웬만하면 갖고 오라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 또 보내고 또 와서 찾아가서 또 뭐 해야 돼, 번거로워서 그날 보고 계약서에서 사인해보고 이렇게 하죠. 아, 근데 이게 지금 광고물이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촬영, 재녹음인데 무상으로 성실히 응해야 된다 보다 거마비 정도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아, 현장에서 수정을 하네요, 거마비. 그 어느 정도 거마비를 드려야 될까요? 그거는 유선상 통화하시죠. 이런 거는 뭐 네. 우리가 웃지만 이런 것도 정확해야 됩니다. 야, 저런 걸 다 직접 얘기해요? 네네네. 이거 좋아하는데. 오히려 쿨해 보인다, 되게. 자, 예, 이렇게 네. 갖고요. 헤어 메이크업 하러 가야 돼요. 가서 하시죠. 준비해야죠. 네. 자, 메이크업 하실까요? 잠깐만요. 나 핸드폰만 한번 갖고 올게요. 너 스케줄 관리하려고? 중간에 또 일이 전화 볼 수가 있어서. 네, 왜냐면 또 전화가 오게 돼서. 자, 해주시죠. 야, 진짜 용명아 대단하다, 너. 생활력이 갑이다. 샵값 아까워서 이 오빠는 절대 화장 메이크업 다 안 해요. 직접 현장에서. 잘하네. 오늘 메이크업 어떻게 했어요? 여기 와서 했어요. 작가님한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 좀 해달라 그래야지. 네. MBC 분장 팀에서 뉴스 앵커들 받는 거기서 거기. 바꾼 거예요? 네, 이거 아까 옆에 아나운서 분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바꾼 거예요. 가운데 머리 좀 괜찮아요? 여기요? 네. 잘려볼게요. 아니, 없으면은 이따가. 이걸로 좀 아, 네, 네.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신감이 상승되지. 네. 김인가 저승꽃인가 옆에 남겨 이게? 저승꽃이요? 아, 그래요? 저승꽃이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저승꽃. 어른들은 저승꽃이 뭐예요? 검버섯이 저승꽃 아니에요? 네, 저승꽃이요. 저승꽃이 검버섯? 네, 이쪽이 좀 텄어요. 화장품 광고 모델이 검버섯이 나면 어떡해요?